또 하나의 로켓이 발사대에서 발사되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합니다. 적재물을 그곳에 운반하기 위해선 무게 500g당 약 1,800만원 지불해야 합니다. 바나나 3개 운반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로켓과 우주선 자체의 무게는 글자 그대로 모든 나사 하나 그램 단위까지 계산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보통 약 272kg의 흰 페인트로 로켓을 칠합니다. 약 108억 원 정도죠. 한번 살펴보죠. 이 돈이면 돗대가 3개 달린 범선, 금도금된 부가티 베이론, 아니면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 섬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섬이겠지만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로켓이 하늘을 나는 오븐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합니다. 한여름 정오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차 안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에어컨이 꺼져있어요. 몇 분 안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차가 흰색이라면 더 천천히 뜨거워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물질의 반사율 때문입니다. 태양광선이 검은 표면에 닿으면 흡수됩니다. 그 결과 이 표면 아래 모든 것이 뜨거워지죠. 하지만 태양광선이 하얀 표면에 도달하면 반사됩니다. 이 표면은 훨씬 적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면 흰색 티셔츠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검은색을 입으면 더 날씬해 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주선은 우주를 날아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섭씨 영하 270도입니다. 우주는 진공이기도 합니다. 즉 우주에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공기 입자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양광선을 차단해서 로켓의 표면을 미친 듯한 온도로 가열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로켓이 까맣다면 모든 광선을 흡수할 것이고 우주 비행사들은 오븐 안에 있는 닭이 된 기분이 들 거예요. 열 외에도 태양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는 파괴적인 효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우주엔 그런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표면에 하얀 페인트는 또한 우주 비행사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주복이 흰색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패널에 흰 페인트를 칠해도 우주선은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선이 닿지 않는 반대쪽은 많이 식을 거예요. 게다가 우주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의 해가 드는 부분에서 어두운 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패널 아래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는 암모니아로 가득 차 있어요. 암모니아는 표면에서 열을 흡수한 후에 증발합니다. 그런 다음 이 열을 우주선의 차가운 쪽으로 운반합니다. 거기서 열을 발산하고 액체 형태로 돌아가죠. 그 후에 암모니아는 다시 우주선의 해가 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흰색으로 칠한 두 번째 이유는 우주가 검은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선을 검은색이나 다른 색으로 칠한다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 간에 또는 ISS와 도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검은 배경에서 하얀 우주선은 완벽하게 잘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주선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아주 작은 손상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 훨씬 전에 우주선은 수십 개의 다른 부품들로 경납고에서 조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사대로 배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흰색 패널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어떤 부분이 새고 있다면 하얀 표면에 있는 얼룩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과 ISS의 표면만 하얗게 칠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부 또한 흰색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사진을 보면 실내의 대부분이 흰색이나 베이지색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흰색의 반사율 때문입니다. 전력은 ISS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모든 전구 및 LED는 경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얀 표면은 우주정거장 내부 전체의 전구의 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조명장치가 없어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aturn V입니다. 미국의 70년대 달 로켓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무거운 탑재 화물 로켓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얗지도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발사대에서 타는 듯한 플로리다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하얀 부분이 그렇게 칠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켓의 몸 전체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줄무늬 덕분에 지상의 카메라들은 로켓의 회전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로켓이 발사될 때 로켓은 활에서 발사된 화살처럼 회전한다는 것이죠. 이건 비행하는 동안 더 안정적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로켓이 발사되고 회전하기 시작하면 모든 비디오 카메라가
그것을 향합니다. 전문가들이 발사 비디오를 볼 때 그들은 모든 프레임을 분석합니다. 검은 줄무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목하죠. 이런 방법으로 로켓의 회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 왕복선을 살펴봐요. 우주선에 부착된 거대한 주황색 탱크를 보면 항상 우주 왕복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탱크는 우주 왕복선을 궤도로 추진하기 위해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연용 발포 제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오렌지색이죠. 산소와 수소는 극도로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 아래에서만 액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단열재로 연료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탱크도 흰색이었어요. 그 이유는 태양광선을 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엔지니어들은 절연용 발포 제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페인트층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약 272kg의 무게를 절약하고 더 많은 화물을 우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2kg은 거의 272리터의 물, 900개의 큰 햄버거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와, 햄버거가 왜 탑승하게 된 거죠? 흥미롭게도 우주 왕복선 자체는 완전히 하얗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검어요. 그것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극심한 열을 견디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왕복선은 우주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약 121km의 높이에서 음속의 25배 속도로 이동합니다.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에 다시 진입했을 때 말 그대로 공기 입자와 충돌하며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따뜻해지죠? 우주 왕복선 바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려 섭씨 1260도까지 가열됩니다. 비교하자면 뜨거운 프라이팬의 온도는 약 6배 더 낮습니다. 그냥 만져서 확인해보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특수 검은색 타일로 우주 왕복선의 바닥이 과열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HRSI라고 불리는데 고온 재사용 표면 단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공성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가볍지만 극한의 온도에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로켓에 관한 한 우린 그것을 흰색으로 칠하거나 타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로켓과 우주선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쉽고 저렴하고 더 빠르기 때문이죠. SpaceX 스타쉽을 보세요. 이 우주여행 우주선은 사람들을 달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화성까지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어요. 기존 우주선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1kg의 가격은 약 20만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약 3천원입니다. 그리고 우주선과 부스터의 무게가 약 300톤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역할에도 뛰어납니다. 어두운 색이지만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우주선은 과열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저온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추운 공간에서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재진입할 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패널이 샌드위치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강철 바깥층이 있고 그 다음엔 공기층, 강철 안쪽층이 있습니다. 오레오처럼요. 공기는 단열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탑승한 스타쉽은 발사대의 부스터에 부착됩니다. 점화! 이 부스터는 스타쉽이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난 후 도킹을 해제합니다. 그 시점에서 스타쉽은 엔진을 켜고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때쯤이면 거의 모든 연료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부스터는 대기 중으로 재진입하여 연착륙합니다. 급유선으로 도킹합니다. 점화! 부스터가 다시 발사되어 스타쉽을 궤도에 올려놓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급유선은 스타쉽에 도킹하여 연료 공급을 보충합니다. 또한 스타쉽으로 화물을 운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임무를 위해 도킹을 풀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동시에 스타쉽은 우주여행 엔진을 켜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화성까지의 여행은 약 7개월이 걸릴 겁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지구를 여행하는데 스타쉽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발사는 대도시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